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2년 4월 12일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또 내렸습니다. 연일 내리고 있죠. 이날은 좀 더 완연하게 내렸습니다. 좀 뭔가 헷가닥 변동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줄창 내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마음이 좀 아프네요. -3% 찍히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어서 다행이었는데 그래도 좋지 않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 -6.8%, 나스닥 -16.5%, S&P 500 -8%인 상황입니다. 얼추 S&P 500도 이제 -10% 가까이 고점 대비 하락이 되려고 그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걱정이 되네요. 예, S&P 500이 -10% 찍고 나스닥이 막 -20% 찍고 하는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예. 뉴욕 마감 기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긴축 압박에 더해진 경기 둔화 우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지난주 페드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대 월 950억 달러, 약 117조 원 규모로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겠다. 양적 긴축 QT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50BP 기준금리 올리겠다는 스케줄을 내놔서 확정 지었습니다. 이것은 뭐 시장 예상보다 어느 정도의 컨셉은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세게 할까? 라고 조금 의심스럽긴 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것보다 더 또 빠르게 올리는 거 아니냐는 걱정에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12일 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경계감이 계속되고 있죠. 과연 얼마나 높게 나올까. 계속해서 뭐 40년 이래 뭐 최대치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높을까라는 고민이 되는데 시장 예상 자체도 높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낮거나 그에 부합하는 수준이면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상보다 낮아지면 낮아질 이유가 없어 보이죠. 근데 그쵸. 네. 달라진 환경이 없고 중국의 상하이 봉쇄도 계속되고 있고 낮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인 불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선호 위험 회피 심리도 부추겼죠. 주식에서 돈을 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돈바스 지역으로 결전을 제대로 한판 벌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좀 걱정인데 그 부차 학살된 이후에 많이 좀 협상을 하려는 그 분위기가 좌초되고 완전히 이렇게 뭔가 결단을 내리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됩니다. EU 가입 뭐 가속화하고 한다는데 러시아가 또 싫어하는 포지션이죠. 그래서 양측이 너무 선을 넘었다. 물론 이미 푸틴이 선을 넘었지만 뭔가 이게 빨리 봉합돼서 그 정비가 돼서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 계좌의 마이너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가파르게 페드는 금리 인상과 긴축을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것들이 기술주 보유를 사실상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팔았다 샀다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럴 재주가 없으니까 일단 갖고 가는데 갖고 가는 것 자체가 멘탈이 많이 깨지죠. 그래서 쉽지가 않은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주식은 그렇다 치고요. 제 주식이 마이너스인 건 또 그렇다 치고 전쟁이라도 좀 끝나서 더 이상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우크라이나 사람들 더 이상 안 죽었으면 죽지 않았으면 러시아 군인들도 더 이상 원치 않는 그런 명령을 수행하면서 싸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국채금리 상승의 기술주 털썩 거의 뭐 국채금리랑 기술주는 정비례하는 느낌으로 반비례하는 느낌으로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국채금리에 민감한 그런 기술주들은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뭐 이건 당연한 결과인데 이날 좀 특이했던 것은 제가 들고 있는 AT&T 통신주 AT&T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이름이 깁니다. 워너미디어랑 디스커버리랑 합치면서 워너브라더스랑 디스커버리 그냥 짬뽕 시켜버렸어요. 이름을. 그래서 좀 멋있게 뭐 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굉장히 길게 돼서 WBD 티커가 그렇습니다. 스피노프 방식으로 분사를 하면서 주가가 20% 가까이 확 빠지는 거였지만 사실상 빠졌다기보다는 그만큼이 이제 분사돼서 나와버렸죠. 그래서 나와서 새로 WBD 주식이 아마 생길 것이고 오히려 T 주식은 올랐습니다. 이날. 그래서 아무래도 터널라운드 주식의 느낌으로
수익성을 많이 악화시켰던 그런 좀 아픈 손가락인 미디어 사업을 철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연의 원래 잘하던 통신 사업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향후에 좀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워낙 버라이즌도 그렇지만 T가 많이 빠져 있었죠. 그래서 지루했던 주식 T가 이제 조금 회복을 하고 새로운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WBD 그 분사되면은 주식 받을 때까지는 일단 갖고 가자는 마인드였는데 결국 그 순간까지 왔습니다. 근데 계속 좋지 않다가 이렇게 요날 다 주식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르는 걸 보니까 마음이 조금 위안이 되는, 워낙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조금 이 T로 위안을 좀 삼았습니다. 세 번째, 중국 봉쇄 장기화 우려, 국제유가가 급락했다. 에르네스토 라모스라는 콜롬비아 스레드니들 인베스트먼트 주식 담당 팀장이라는데 이분은 중국이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그쵸? 중국이 세계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공급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상하이가 봉쇄가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공산당이 마음대로 상식을 넘어서 행동을 하게 되면서 각종 뭐 미국 제조업체나 미국 소비자들의 각종 공급 병목 현상 그런 것들이 야기되면서 좋지 않다. 뭐 나이키나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중국의 이제 기가팩토리 같은 것들이 조금 영향을 받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 중국에 많이 포지션을 갖고 있는 중국의 사업이 많이 익스포저가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더 세계 정세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다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하죠. 미국의 패권이 보여주는 그런 영향력과는 조금 스타일이 다르지만,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워낙에 자국의 내수 시장이 압도적이고 뭐 많은 제조 생산 시설이 중국 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상하이 봉쇄하고 있다는, 상하이에 살고 있는 사람만 한 2,200만 명 된다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절반 가까이가 상하이라는 도시 하나에 살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엄청나게 자국 내수 시장이 큰데다 제조 생산 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급망 병목 이슈가 생긴다면, 중국에서 생기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가져오고, 이것이 여러모로 세계화 시대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기업의 밸류체인 측면에서 중국의 힘이 강화가 되는 거죠.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중국이 이걸 좀 풀어주고 중국이 공장을 돌려주고 해야 세계화 시대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에 익스포저가 돼 있는 그런 기업들은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다. 아니면 중국 없으면 힘들어진다. 애플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워낙 크고 실제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애플은 좀 허가가 많이 좀 허락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자료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중국 매출 때문에라도 애플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느낌이 있는데 다른 빅테크 기업에 대비해서 중국의 애플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어서, 근데 중국이 이렇게 쉽지 않아지면 애플도 쉽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걱정이 좀 됩니다. 어쨌든 향후 이러한 이슈가 마무리되더라도 중국의 봉쇄나 공산당의 정책적인 이슈로 뭐 생각지도 못한 공급망 이슈가 이렇게 생기거나 하면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생산 기지를 옮길 수도 있겠죠. 뭐 미국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에서 해라, 비싸도 뭐 혜택 주겠다, 반도체 딴 데 가서 만들지 말고 중국 뭐 한국 이런 데 말고 미국에서 해라, 대만 TSMC 삼성 들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미국 자국 내에 생산을 많이 하게 옮길 수도 있겠고, 중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그나마 자본주의가 발달해 있고 공고화되어 있고 기술도 좋고 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확률의 대안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코스피도 좀 더 날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AMD나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설계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빠르게 수율 좋게 만들어내고 하는 식으로 같이 상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면서 코스피도 날아오르면 좋겠는데, 아 삼성전자 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 신저가를 다시 찍고 있습니다. 슬픕니다. 저도 계속 삼성전자 우선주 모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못 모으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돈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쉽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왕 가봐야죠. 예, 초기 아이디어를 지키려고 계속 다시금 다잡고는 있네요. 예.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이것저것 떠들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어요. 요즘에는 계속 뭐 이 가볍게 끝내서 만들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계속 투덜거리고 신세한탄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6,260만 원 되어가고 있고 마이너스 6.47%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이 지난번에 하락할 때 그나마 조금 비중을 실었더니 방어를 해주는 느낌이고요. 엔비디아는 워낙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벌써 10% 넘게 빠졌죠. AMD도 제 포트에 이제 든든한 버팀목이었는데 많을 때는 100% 가까이 수익률이 됐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10%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유니티 확 오를 때는 마이너스 5%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다시 마이너스 25% 넘었고요. 메타는 답이 없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고 블록은 생각보다 많이 지지해주고 있네요. 유니티보다는 그렇고요. 디즈니 아픈 손가락 오르지가 않고 있습니다. 포드 쉽지 않습니다. 배당 주고 할 때 확 튀어 오르더니 공급망 이슈로 테슬라 차는 만들어줘도 포드는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제조업체들이 그래서 쉽지 않고 콜라 진짜 좋습니다. 든든한 버팀목. AT&T 마이너스 20%까지 빠졌다고 보이지만 WBD 주식을 받게 되면 그렇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7% 가까이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대략 한 3-4% 오른 상태가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버팀목으로 만든 부 S&P 500 추종하는 요 부를 매일같이 매수하면서 비중을 포트넷 비중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애플 1만원, 알파벳 1만원, 메타 2만원, 엔비디아 1만원, 유니티 2만원, 코카콜라 1만원, ETF 부 1만원, 총 9만원 매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